안녕하십니까. 에듀파머입니다. 지금 이렇게 고추 이파리를 보고 있는데요. 이파리에 뭔가가 이렇게 돼 있죠. 이렇게. 요런 거, 요런 식으로. 뭐 이게 오래된 이파리뿐만이 아니라 이 새로 나오는 이파리도 이렇게 돼 있어요. 신추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. 뒤에 보면은 요렇게. 요게 뭐냐면은 이제 요게 응애가 갉아먹어 가지고 요런데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아, 올해는 뭐가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. 그래서 이게 갉아먹은 게 이렇게 되면은 이제 노랗게 되다가 이렇게 떨어져요. 낙엽지듯이 떨어져요, 이게. 아유. 그래서 이 응애 방제를 또 해야겠습니다. 이거 안 두면 안 하면은 얘는 순식간에 번지거든요. 그래서 여기서 좀 이렇게 한쪽 고랑에서 이 응애가 가해한 흔적이 보여요. 밭 전체가 그런 건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. 응? 그래서 이따가 오늘이 7월 10일 일요일인데 지금 아우 너무 뜨거워요, 날이. 이따 저녁 때해 넘어가면 여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. 이렇게 이 응애 피해. 그래서 해 넘어가면은 그때 이제 좀 방제를 해야겠습니다. 오늘 밤에 비가 온다는데 비가 또올 건지 알수 없으나 어쨌든 요렇게 해놓고 다음 주에 한번더 해야겠어요. 한번 밭에 나가시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 뭐지, 뭐 탄저병이니 담배나방이니 이런 것만 신경 쓰다가 또 이런 거 그냥 간과하고 갔다가는 이제 이파리가 낙엽지듯이 우수수 쏟아질 수 있어요. 이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 에듀파머입니다.